골스톤 길입니다. 자, 오늘은 옥동촌이 나왔습니다. 옥동촌이 나왔는데 장마지고 최근 들어서 물이 좀 많이 빠져서 지금 나왔는데 이곳은 이렇게 갈대도 있고요. 이 갈대를 지나면 목적지인 돌밭이 나옵니다. 자, 이 돌밭은 제가 한 번 정도는 제가 아마 촬영했던 장소인 것 같아요. 오늘 이곳 옥동촌에서 찰나석 새필석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잠자리도 보이고요. 갈대도 보이고, 이곳은 갈대가 있었던 지역인데, 모래가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자, 이제 갈대밭을 지나서, 자, 이렇게 드디어 돌밭에 나왔습니다. 자, 돌밭 한번 보시죠. 여기가 다 갈대밭이었는데 갈대가 다 드러났네요. 자, 이제마자 또 이렇게 멋진 문양석을 한 점 보네요. 자, 이것도 새필석으로 봐야 되는 그런 석입니다. 자, 정선과 또 확인이 다르죠. 네, 정선에는 이런 쑥돌리의 돌들이 있는데 이쪽에는 또 칼라석. 자, 또 이렇게 홍문석이 있어요. 자, 홍문석 일단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할 때는 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천상 손으로 이렇게 파헤칩니다. 자, 홍문석의 문양이 어떤 문양이 나올까요? 자, 이렇게 산봉으로 보고, 자, 여기를 산으로 보고, 노을진산에 군무로 봐도 되는 그런 석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돌이 조금 모양이 좀 아쉽네요. 모양만 차라리 이렇게만 생겼다고 한다면, 제가 안쪽으로만 생겼다고 하면 이런 건 우리가 추석해야 되는 돌이에요. 여기가 조금 아쉬운 그런 홍문석입니다. 이것은 지금 묻혔던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돌이 있나 먼저 보는 중입니다. 자, 여기 가면 또 이렇게 새로운 또 돌밭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돌밭을 향해 달려가도록 합니다. 자, 옥동촌은 뭐 제가 많이 방송했기 때문에 가는 거 볼 것 없습니다. 새필 문양과 칼라 문양의 돌들, 그리고 가끔가다 또 이렇게 이런 석들을 보면 됩니다. 자, 요거는 좀 돌 모양이 조금 아쉽네요. 자, 흰 차돌이 음각으로 됐는데 조금 아쉬운 녀석입니다. 어쨌든 돌은 문양도 좋아야지만 생김도 좋아야 돼요. 있고요. 이건 깨져서 아쉬운 아이고요. 자, 여기도 문양은 아주 뭐 멋지게 들었어요. 자, 문양은 이렇게 멋지게 들었어요. 좀 아쉬운 것은 이쪽 돌이 조금 아쉬워요. 이쪽 부분이.
고기만 좀 채워지면 나름 괜찮은 모양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사이즈도 조금 크고요. 자, 문양만 보십시오. 자, 돌생김은 못생겼어요. 자, 그냥 문양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돌밭이 조금 많이 바뀌긴 바뀌었네요. 장마 지고 나서 처음 왔는데 돌밭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도 또 이렇게 속중석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뒤집어 봅시다. 또 문양은 좋은데, 아, 문양 잘 들었네요. 문양 좋아요. 뭐 이 정도의 문양이라 한다면, 아, 이런 데는 조금 수마 상태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석중에다가 예, 문양도 괜찮고. 앞뒤도 다 괜찮은 녀석이에요. 자, 요거는 속중석, 문양석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녀석이죠.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자, 그 옆에 또 자, 이렇게 석회석이 얹어졌어요. 자, 이거 누가 아마 가져가려고 해서 고민 좀 했는 그런 돌 같아요. 자, 뒤 한번 볼까요? 뒤에도 뭐 비슷한 문양이 있네요. 자, 봅시다. 자, 또 뒷문양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뒷문양보다는 네,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들도 괜찮아요. 이 두 돌은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녀석이에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자, 볼까요? 자, 이건 보이던 녀석이 좀 돌아나오네요. 자, 좀 아쉬운 거는 수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 이들도 문양은 잘 먹었는데 돌생김이 조금 아쉬워요. 돌생김만 좋으면 추석할 수 있는 그런 문양의 속입니다. 기본적이고요. 이건 별반 뭐 특이함이 없네요. 자연적으로 양석이 돼서 웬만한 돌들은 그냥 약간만 양석하면 돼요. 자, 이런 돌은 조금 문양이 좀 단조롭고요. 이것도 새필석인데 조금 좀 아쉬운 녀석이에요. 문양도 그렇고 자, 새롭게 돌이 뒤집어져서 네, 한 점 정도는 볼만한 그런 장소네요. 자, 여기도 모양은 뭐 못생겼는데 모양도 별로고 자, 이건 또 이렇게 옥석도 있네요. 한번 볼까요?
어떤 학을 말고 문양은 뭐 너무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빈속이고요. 인상을 쓰고 있는 얼굴의 모양이 나오네요. 이쪽은 지금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진 곳이라서 조금 돌이 좀 뿌옇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뿌연 데는 저는 탐석하기에는 뭐 괜찮습니다만 보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어두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맑은 부분 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석도 있고요. 자, 여기 돌밭 전체를 보면 돌밭이 넓어요. 산사도 좋고요. 자, 돌밭이 이렇게 쫙 퍼져 있어요. 가을인 것 같습니다. 바람도 불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요. 햇빛은 대신 따갑습니다. 덥진 않은데 따가워요. 대신. 자, 햇빛이 따가워야 물론 곡식들이 있겠죠. 이것도 한번 문양 한번 볼까요? 이건 뭐 좀 아쉬운 문양들이 있네요. 문이 앉아있고, 자, 요거는 조금 아쉬운 바닥도 그렇고, 자, 이렇게 이렇게 옥석이 한 장 있는데, 요거는 소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제가 온 거는 바로 요 녀석 때문에 온 거예요. 본선생님이 별로네요. 문양은 좋았는데 잠 볼까요? 자, 이렇게 컬러가 나왔어요. 이렇게 컬러가 나왔는데 물 생김이 별로래서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안 나오네. 또 자리만 좋다면야. 자, 제가 이래서 촬영 때는 장비를 안 갖고 와서 이렇게 좋은 데를 못 볼 때가 있어요. 놓칠 때가 좀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이것도 두고 갑시다.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어요. 오, 바람이 점점 세게 부네요. 이런 돌은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자, 이게 댄잎석이 될 수 있는 돌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압력이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댄잎이 되다 말았네요. 자, 여기도 월석이 한 점 있습니다. 자, 월석인데 월은 아직 뭐 잘 떴어요. 근데 월 생김이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쪽에 또 여기도 보면 또 결도 있고 조금 아쉬워요.
자, 제가 영상을 짧게 찍기 때문에 이 돌밭 전체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에 촬영한 돌이 있으면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도 문양 좋은 원석입니다. 이번 장마에 여기가 깨져 나간 것 같네요. 비가 워낙 많이 왔고 또 물살이 세다 보니까 집채만한 돌들이 떠내려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런 돌은 귀퉁이에 나 있는 거는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길석에 앉아 있어요. 그림이 너무 많아요. 그림이 너무 많고 볼 생김도 조금 아쉽네요. 네, 뒤에도 봅시다. 네, 뒤에도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방으로 한 40분가량 보여드렸던 김삿갓 수석원은 바로 이쪽 지역에서 거기가 탐색해간 돌입니다. 자, 그분들은 뭐 워낙 홍문석이에요. 속질이 떨어져요.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뭐 몇십 년 동안 모아서 가져간 돌을 우리가 30분 만에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돌과 이 돌밭과 생각을 한다면 천지차일 겁니다.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칼라석이 그렇게 썩 좋은 녀석들이 안 보이네. 칼라석 한 점이 보이지 않아요. 좋은 녀석들은 뭐 이미 다 가져간 것 같고, 자, 이쪽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아직 수마가 덜 된 옥석들. 이건 옥석들 외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돌밭이네요. 자, 여기 또 목석이 한 점 있어요.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봐도 문양은 지금 제법 있는데, 이 뒷번은 뒤에보다는 이쪽이 좀 더 난데, 지금 수마가 조금 아쉬워요. 속길 조금 아쉬워요. 요거는 칼라석이 아니고 팥죽석입니다. 자, 여기도 칼라석이 한 점 있는데 이건 좀 깨졌네요. 자, 여러분, 돌밭에서 돌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때문에 돌이 이렇게 깨지죠. 깨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지지 않은 돌이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가면 보면 포인트는 이렇게 월인데 특징은 월밖에 없네요. 이것도 조금 아쉽고 돌아가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사이즈는 좀 커서 타보도록 하진 않겠습니다. 장비도 없고 세플석이 조금 약하고요. 자, 이쪽에 옥문석이 한 점 있어요. 자, 오늘 그런 게 볼까요? 자,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보면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것처럼 강아지 모습으로 봐도 되는 그런 옥문석에 사이즈가 크면 가져가기 힘들기 때문에 딱 수석 사이즈에 돌만 추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네, 된 일이 이렇게 마디마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봐도 요건 뒤집어 보면 지금 뭔가가 될 것 같은데 사이즈가 커서 뒤집지는 않겠습니다. 자, 대신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압력받으면 돌들이 이렇게 뭉쳐져요. 그래서 대나무 줄기와 잎사귀를 이루는 돌이 되는 게 바로 저런 속질의 돌이에요. 자, 이거는 봉오린 하나 있어요. 투봉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두께도 쉽고 수마도 잘 됐는데 깨짐 있는 그런 칼라석입니다. 이것도 조금 아쉽고요. 자, 여기도 칼라석이 한 점 있어요. 자, 이거는 문양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돌은 세워서 봐야 되는 그런 돌이에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문양은 어느 정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 앞뒤로 조금 뭔가 부족한 그런 칼라석이에요. 칼라석입니다. 자, 여기도 또 돌 생김이 아쉬운 그런 칼라석입니다. 자, 여기도 아주 뭐 기가 막힌 석중석. 태양까지 떴어요. 태양도 있고 월도 있고 이건 사이즈가 제법 되네요. 커서 추석할 수 없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또 네. 칼라석은 이런 봉우리가 있어야 돼요. 네, 여기 지금 월이 하나가 떴는데 저거는 이제 반달로 봐도 되는 돌 모양이 조금 아쉽네요. 네, 앞뒤로 뭐 뒤쪽은 더 물물이 넘고 앞쪽만 멋있는 녀석입니다. 자, 여기도 칼라석이 한 점 있어요. 자, 이 위쪽으로 갈수록 좋은 돌들이 보이네요. 이것도 지금 물속에서 나온 녀석인데 문양 좋으네요. 이게 지금 아쉬운 것은 여기가 지금 토파가 됐다는 거예요. 깨자는 건데 자, 이 뒤쪽도 문양은 좋으네요. 자, 요거는 문양이 아주 멋집니다. 자, 이것도 누가 가져갈까 말까 고민길 한 녀석 같아요. 이것도 문양을 해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면
동기도 있구나. 자, 여기도 한 점 있어요. 자, 이거는 월석이에요. 자, 월석인데, 월도 좀 삐뚤하게 떴어요. 모양도 그렇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서클스톤TV였습니다.